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했었던 그 마인더스트리 시즌2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1 때 제가 느꼈던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주셨던 팁들을 제가 다시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팀에서 정가 6,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50% 겨울 세일을 해서 3,25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 카페에 무료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인물 여러분들께서는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은 꿀팁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시면은 튜토리얼이 진행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하나 따라 하시면 되니까요. 그걸 먼저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처럼 이제 화면이 나오게 될 텐데 플레이를 누르시고 캠페인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진행을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진행하면 되고요. 이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잠금 장치를 해제해야 돼요. 즉 미션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전투 기지에서 20단계를 달성하니라 그러면은 연구가 개발이 되고요. 지금 마치 저 전초기 이제서 10단계 달성. 여기를 10나 10 웨이브 20 웨이브를 달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연구가 나옵니다. 보시죠? 이런 식으로 미션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해 나가다 보면은 여기까지 오고 이 안에 들어가면요 다원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리 납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구리 납 이런 게 보이시죠? 이게 뭔지 모르겠네. 오랜만이라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렇게 자원을 가져와야 돼요. 출격을 해서 자원을 가지고 온 다음에 일로 나오셔서 연구 기록이라는 걸로 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보시죠?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못하죠. 이것까지 연구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코어 그 다음에 듀오 드릴 컨베이어 교차기 현재 여기까지 업그레이드가 된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재료 보시죠.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있어야 여기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이거 할 수 있죠. 분배기 이런 것은 이렇게 연구를 해주면 돼요. 분배기 아셨죠? 연구를 해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본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맵 하나하나 들어가서 자원을 캐와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끝까지 가면서 발전을 해 나가는 거죠. 아셨죠? 이 게임의 기본 트리가 그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초기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최소한 보시면 20단계잖아요. 20단계를 최소한 버티면서 웨이브로 버티면서 자원을 캐시면 돼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나오죠? 뿅! 이제 이걸로 움직이는 건데요.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멈추거든요. 잠시 멈춘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 지금 맵이 안 보이나? 이렇게 맵이 있어요, 맵이. 이게 확대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맵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구리 같은 거, 납 같은 것을 캐요. 캐서 여기 코어 있죠? 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코어랑 이렇게 구리랑 코어랑 나비랑 이게 구리랑 쌓여요. 쌓인 것을 가져 나가는 거죠. 이제 바깥으로 아까 그 본진으로 거기서 이제 기술 같은 것을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 이게 디펜스 겸 막 이렇게 크리에이트 막 크래프팅도 해가면서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고인물들의 영상 보면은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우선 진짜 재밌어요. 제가 시즌1을 해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가격도 지금 50% 세일을 하고요. 저렴하고 재밌으니까 쭉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빌더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고 듀오가 총이에요. 총. 이게 보면은 읽을 수가 있어요. 포탑이에요. 포탑. 그쵸? 이게 포탑이고 지금 이게 일반적인 건설 재료부터 크기, 체력 같은 거 보여주고요. 액체. 액체를 넣으면 얘가 더 부스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액체 용량이 그거고, 사거리.
개원 딱 나오죠. 개원 나오고 탄약. 탄약을 구리를 집어넣으면은 이 정도의 피해가 나오고 흑연을 넣으면 이 정도의 피해가 나오고 이런 의미예요, 지금. 그러니까 흑연이 제일 지금 피해량은 세죠. 추가 탈 수도 있고. 흑연이 제일 센것 같아요. 추가 탔어, 5회. 이런 의미가 있죠. 공격 속도도 증가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재료들을 넣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게 지금 기계식 드릴 넣고 있죠? 넣고 있죠? 이 재료를 여기서 쓸수 있는 거예요. 이 창고 같은 거라고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웨이브 단계가 2분 33초가 남았잖아요. 웨이브 단계란 위로 쭉 올라가 보시면은 이렇게 적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적구역이 있죠. 적생성 구역.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적을 맞이하면 돼요. 아셨죠? 여기다 이제 포탑 같은 것을 짓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야 되고, 현재로서는 이게 다예요. 밖에 나가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게 다고, 이렇게 납이 있네요. 납도 여기 있고, 이게 지열 발전기예요. 지열, 땅, 열 색깔이 지금 이래서 여러분들이 뭐야 하실 수 있는데, 여기다 나중에 가보시면은 지열 발전기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쓰기 위한 재료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마우스 우클릭하면 이렇게 해체를 할수 있어요. 우클릭.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적이 쳐들어오잖아요. 이제 그걸 막아야 되겠죠? 막아야 되니까 우선은 드릴. 현재 창고에 있는 구리 수가 174개고, 기계식 드릴 하나당 12라는 거예요. 우선은, 이거. 오, 오랜만이라. 이렇게 보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저도 오랜만이라 지금 멍 때리고 있는데, 오, 자원들을 잘 보면서 하셔야 돼요. 넣고, 왜? 제가 아직 왜 설치 안 해? 잠깐만, 이거 왜 설치 안 하니? 이를 눌러 건설 시작. 아, 뭔가 제가 좀 꼬였었나 봐요. 제가 키를 잘못 눌렀나 봐요. 이거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범위가 나와요.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다 맞다 여기다 이제 교착이 움베기를 놔야 돼요. 그래야 이쪽으로 자원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보시죠. 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처음이라 지금 갑자기 오랜만이라 멍 때리고 있는데요. 야, 왜 그래 이거. 아, 지금 제가 지금 키를 잘못 누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놓고, 이렇게 분배기가 말 그대로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해놓고, 포탑을 하나 놓고, 여기다가 분배기를 놔야, 이쪽으로, 여기 보이시죠? 지금 밑에 하단, 하단 보면 탄약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해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걸 많이 놓으면 놓을수록 좋죠. 근데 지금 보세요. 얼마 없죠? 놓고, 놓고 그 다음에 분배기 배기를 놓으면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배기를 하면서 이제 탄약이 차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버텨야 돼요. 이렇게 해서 버텨야 되고 지금으로서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쪽 없애버리도록 할게요. 이제 납도 가져가야 돼요. 보시면은 코어로 해서
나비랑 구리를 채취를 해 가야 돼요. 그래야 밖에 나가서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마찬가지고 배터리는 필요 없죠. 보철은 필요 없고 이제 또 와요. 웨이브요, 웨이브. 웨이브로 버티면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 이렇게. 그쵸?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로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선 여기. 야. 이거를 많이 짓는 게 좋죠.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되겠죠? 여기도 그냥 하나 설치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도 기본적으로 하나 포탑이 있긴 한데 이거 필요 없죠. 필요 없으니까 저 치우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 기술이 발전해 나가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웨이브가 벌써 3단계잖아요. 이렇게 자원을 모아야 돼요. 코어가 이제 더 많이 모이죠. 그렇죠? 구리를 왕창 가져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야, 아. 놓고 놓으면 되겠죠? 이거 회전하는 게 있을 건데 이거를 좀 키를 바꿔야 될것 같아요. 저한테도 맞지가 않네요. 이렇게 놓으면은 될 거고요. 이게 좀 키가 바뀐 건가? 원래 이랬나? 아, 제가 잘 모르겠네요. 웨이브 또 오죠? 웨이브가 또 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니맵 보시면은 터들어오죠. 자, 터져요. 원래 이게 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아니 기술을 업그레이드 안 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쪽에다도 지어볼까요? 미리 지어서 분배기 통화를 넣어줘야죠. 분배로. 수입하는 곳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어느 정도는 됐고 이제 납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도 모아서 가져가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놓고요. 됐죠? 납펠트 이렇게 보면은 되겠죠. 이제 코어까지 가야 돼요. 코어까지 가야 되고 두루두. 아우 좀 막혔다. 여기서부터 할까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됐어요. 이렇게 놓으면은 납도 이제 모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쵸? 납도 모으고 있어요. 이렇게 모으면 되고 많이 모아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야 기술 업그레이드 같은 것을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많이 모아가길 추천드립니다. 저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갔다 들어왔다 해도 돼요. 기술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갔다 들어갔다 하셔도 돼요. 그리고 출격 포인트가 있어요. 이 출격 포인트란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아무 때나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아셨죠? 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네, 출격하게 되면 코에 저장된 모든 자원이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 거고. 없애버리고요. 여기도 있죠, 나비. 여기서 납도, 여기 납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빼라, 이거. 이렇게. 여기서. 오. 20단계까지는 버텨야 되잖아요. 들어올 때 20단계는 버틴다고 했으니까 10단계는 버텨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야야야야. 없앨 수 있죠? 못 없애네. 모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납을 많이 모아가는 게 최고죠. 여기도 이제 납이 있으니까 해보니까 많이 재료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20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애들이 점점 세져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 기록 ESG를 누르면 연구 기록이 나오는데 보세요. 구리벽 나오죠? 구리벽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구리가 6066개가 필요해요. 구리가 66개.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구리가 480개랑 납 210개 이런 자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보이시죠? 이렇게 이 자원들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다음 연구할 때 보면은 이게 실리콘도 있고, 그럼 실리콘 만드는 재료가 있어요. 이게 기술이. 이건 흑연이고요. 흑연 만드는 거고요. 그럼 이제 펌프. 기계식 펌프. 그렇죠? 액체 퍼올리는 거. 그 다음에 화력발전기. 화력발전기도 있고. 스커치. 이게 그, 뭐였죠? 그게? 전기를 이용해서 뭔가 포탑이 있어요. 그게 정말 사기라서. 그걸 하시는 게 좋고. 대형 분배기. 이런 것들, 이런 자원들을 이제 캐가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게 좋아요. 자원 추격패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코어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물론 코어에도 집어넣어야 그 맵에서 게임을 할 때 자원을 쓰잖아요. 물론 이것도 있어야 되긴 하는데 이왕이면 지금 나갔다 들어오는 거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1000개 이상은 안 쌓이는 걸로 아는데요. 아닌가? 예전에 누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1.1개 쌓이네요. 몇 개까지 쌓인다고 했죠? 어쨌든 이게 좋거든요. 이게 그래서 나갔다 한번 들어올 걸 그랬네요. 여기 있어야 방어하기가 쉽고 코치는 솔직히 좀 별로인 것 같고요. 대공도 있으면 좋고 흑연 이것도 좋죠. 그러니까 납을 좀 모아서 한 10 웨이브에 한번 나갔다 오는 것도 추천드려요. 방어유리. 오우, 방어유리 만드는 법이 있을 텐데요. 화력발전기도 좋고요. 턴널 컨베이어 벨트 바닥으로. 이것도 좋아요. 컨테이너 캐터. 우선 이거 먼저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어쨌든 66개 구리는 많고 구리는 많아요. 구리는 많으니까 다음 10웨이브가 오면은 지금 나갔다 올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화살표를 누르면은
이 지금 웨이브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6단계로 넘어가는 거고, 이쪽을 클릭해서 나가게 되면은, 그쵸? 코어에 지정된 모든 자원이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한번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 이제 이 자원 있죠? 획득한 자원, 코어로 집어 넣었던 자원, 자원들을 갖고 나가게 돼요. 그럼 여기 자원 있죠? 자원을 갖고 연구를 하는 거죠. 보시죠? 대형 구리벽. 이런 것들. 흑연 압축기. 나오죠? 이렇게 실리콘 제련수도 나오고. 그죠? 실리콘 제련소가 훨씬 좋아요. 나비 지금 2,990개밖에 아니 299밖에 거기밖에 없어서 화력발전기도 좋긴 한데 터널 컨베이어도 좋죠. 한번더 들었다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대형 분배기, 대형 분배기 필터. 뭘 해야지? 납을 조금밖에 안 가져와. 납을 더 가져와야 돼요, 납을. 구리 벽 때문에 제가 나온 거니까. 구리 벽 때문에. 화력 발전기?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원을 쓰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쪽에 전기를 이용한 그게 있어요, 포탑이. 그게 정말 사기거든요. 자, 흑연도 구해야 되잖아요. 흑연 필요하고, 그쵸? 흑연 압축기로 다시 석탄 덩어리를 흑연으로 압축합니다. 소모 자원, 흑연, 석탄 둘. 근데 석탄이 없어요. 첫 번째 자리에는 석탄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아와야 돼요. 납이 없다. 이거 어차피 이거 있어도, 그쵸? 모래 석탄 있어야 실리콘을 만드니까. 첫 번째 맵에서는 이제 벽을 제가 이제 했잖아요. 보면 아세요. 이제 밑으로 다시 와서 잠깐만, 연구할 거돼 있었나? 전력 노드 필터. 저도 아직은 잘 몰라요. 혼자서 지금 제가 시즌 1때 조금 했던 거 그걸로 지금 주저리 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전력, 이게 전신주예요. 이게 전신주, 이게 화력발전기고 이게 전신주인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초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거고, 다시 가야 돼요. 여기 10단계고 20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출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원을 모으고 빼고 모으고 보세요. 많이 생겼죠? 이런 식으로 자원을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고 그다음에, 그쵸? 세개더쌀수 있죠? 이게 만들어 놓고 위에 올라가서 보세요. 여기선 지금 모래도 없고, 여기에 있는 것은 납하고 구리밖에 없어요. 첫 번째 전초 기지에서는 이두 가지로 모든 걸다 해야 돼요. 빼고, 여기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캤던 납은 여기로 들어가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보세요. 그죠? 납이 일로 들어가 있죠? 여기서 하면 되고, 이제 여기다가 해야 되는데, 보세요. 이게 많이 생겼죠? 이게 화력 발전기고, 이게 전신주예요, 전신주. 그리고 이제 방패막이. 이거는 건축, 이제 건물들. 그렇죠? 공장 표시죠, 공장. 건축 건물들이고, 이거는 방어벽. 이거는 6개짜리고, 이거는 24개짜리죠. 근데 이게 더 튼튼해요. 보이시죠? 더 튼튼하고, 이거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하는 방법이,
얘네들은 그쪽으로 와요. 얇은 쪽으로 방어막이. 이게 팁인데, 저도 이게 배웠던 건데, 얘네들이 10개 되려나? 좀 약한 데로 오기 때문에. 자, 어때요? 여기 두껍잖아요. 이제 두 줄이죠? 이제 두 줄이고, 이쪽에다가 한 줄로 딱 체크하면은 이쪽이 더 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들 AI가 약한 쪽으로 옵니다. 약한 쪽으로. 두 갈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안 가고 이쪽으로만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기계식 드릴을 놓고, 분배기. 이렇게 분배기를 놓고 이제 포탑. 여기다가 포탑을 놓는 겁니다. 오케이, 3개. 저는 3개 정도면 될것 같아요. 아마 이쪽으로는 안갈 거예요. 예전에 그 팁대로면은 이쪽으로만 올 거고, 패치가 됐으면, 그동안 패치가 좀 됐는데, 패치가 됐으면은 이쪽으로도 가겠죠. 그럼 좀 망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있어서, 여기 하나 더 있어서 우선가는 괜찮은데, 우선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죠. 저는, 야. 올라가 볼까요? 현재는 이쪽으로 왔어요. 현재는 이쪽으로 왔고, 보세요. 포탑을 막아주죠. 예전에는 이 전판에는 그냥 다이렉트로 막 들어와서 이 포탑들을 공격했는데, 지금은 자 바로 2단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화살표를 누르면은 대기 시간이 필요가 없어져요. 대기 시간이 필요 없어지고 바로 보세요. 이쪽으로만 오죠. 이쪽으로만 와요. 아마 다음 단계를 넘어가도 이쪽으로 올 거예요, 애들이. 이쪽이 더 방어벽이 얇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제 방어벽은 어느 정도 됐잖아요.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다시 자원들을 해가야죠. 자원들을 캐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우스 휠로 지금 방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단축키 바꾸는 게 이쪽이죠? 이쪽을 쭉 타고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단축키부터 제가 다음 시간에 바로 이거 단축키부터 바꿔야 될것 같아요. 아마 이 방향 바꾸는 게 휠마우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E키나 Q키로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불편한데요? 바로 그냥 또박또박 못해서 이렇게. 그럼 이제 납은 모으고요. 우리도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별로 부족하죠, 솔직히. 부족하고, 어차피 전기가 필요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게임이. 그러니까 오 위를 왕창 우리 들어가죠? 위에 적이 아마 또 나오고 있을 거예요가 아니라 부서졌구나. 벌써 막았네요. 이렇게.
간단하죠. 우리도 지금 200, 400개 지금 모이고 있고요. 납을 많이 모아가도록 할게요. 가져가고 위아래로 이쪽으로 야 이거 키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바꿔 나와. 그러면 됩니다. 에이 에이 여기를 그러면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도 이제 또 여기 뭐야? 야야야 이렇게 거기 분배가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바뀌었나? 이제 또 15초가 다가왔어요. 웨이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자원을 모으는 재미예요. 초반에는 열심히 자원을 모아서 해간다는 재미로 하시면 됩니다. 또 오죠? 또 이쪽 올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이쪽으로 와요, 그쵸? 이쪽으로 한 명도 안 갔을 때까지. 여러분들도 이 꿀팁, 저도 이게 꿀팁을 받은 거예요. 꿀팁을 받은 거고, 굳이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바로 다음 단계 6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꿀팁, 저 너무 좋은 꿀팁이더라고요. 와, 저거 한번 받고서는 와, 게임이 너무 쉬워지는 거 있죠. 방어했죠? 이렇게. 좋아요. 디라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많이 쌓여있죠 지금.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아가면 되고, 이게 지금 끝났어요 여러분. 이게 1단계에서는 이렇게 기다리다가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 꿀팁이죠 이거. 여기 터졌네. 이렇게 계속해서 포탑 방어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 어차피 지금 분배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추가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추가만 해주시면 알아서 밑에 보시면 탄약 있죠. 그래서 다음 단계 또. 근데 이게 바로바로 넘기면 안 돼요. 탄약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탄약이 보충이 된 만큼 적이 점점 많이 나오죠. 보시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 더 강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강화벽을 한번 더 두르고요. 한번 두르고 총 여기다 한번 두르면은 여기는 네 칸인데 여기는 세 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쪽이 더 약하죠? 현재 비율로는. 여기보단 여기가 약하니까 어디로 온다? 이쪽으로 온다. 그쵸? AI가 이래요. 좀더 튼튼한 방어벽이 생겼고, 그쵸? 이렇게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이 방어벽들의 체력을 올려주는, 치료해주는 그 기계도 생겨요. 랜선가? 맨던가? 아무튼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사이사이에다 놓으면은, 더할수 있습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꿀팁. 한번 나갔다 들어오세요. 5단계까지 하고, 이 방어벽 업그레이드를 하고, 들어오시면 쉽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원이
어우, 자원 많이 가고 있죠? 어우, 많이 모였죠? 많이 모였죠? 자, 연극 기록. 그러면은 2000. 2000개가 한 개일걸요? 2000개가 한 개였던가? 아무튼, 코어에서 모을 수 있는 한개 자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은 아마 모이지 않는다고 제가 그때 댓글을 본것 같은데,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빨리빨리. 그래야 석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선 석탄이 없어서 오래 못 있어요. 오래 있을 필요도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2000개가 한 개란 거 알고 있어, 2000. 2000개씩 어? 2001개 되는데? 2.1천이 되는데요? 더 모이나? 더 모이면 좋죠. 오케이. 했어요. 여기다가, 터질 것 같으니까, 해체를 하고, 다시, 10단계 됐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것은 20단계잖아요? 한번더 출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못 버티겠다 싶으면 15단계에서 나가면 돼요. 계속 이쪽으로만 오죠, 이쪽으로만. 요새 전기포탑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10단계가 최고인 것 같기도 하고요. 탄약이 없죠, 지금. 탄약이 없죠? 너무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그래요. 흑연도 석탄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그러니까, 지금은 뭘 못해요. 흑연 압축기. 지금은 이게 못할 것 같아요. 15, 땅 15단계에서 나가야 되나? 10단계에서 나가야 되나? 오, 어쩌지? 못 버틸 것 같죠, 여러분? 못 버틸 것 같아요. 어쩌지? 15단계에서 나갈까? 한번 버텨볼까? 버텨볼까? 나갈까? 다시 한번 웨이브, 고! 좀, 오. 아, 15단계에서 나가야 될것 같은데. 다시 와야 돼요, 오니까. 야야야야. 오. 터질 뻔했어요, 저도. 이거를, 이거를, 14단계, 15단계에서 나갈게요. 안 되겠네요, 이거. 다음 단계 가서 좀더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20단계로 와야 될것 같아요. 분명 터집니다. 10단계에서 나가야 될 수도 있는데, 3400. 3400? 3000개까지도 쌓이네요. 연구 기록 보면은, 뭐 개수 제한 없나? 예전에 제가 그런 댓글을 본것 같긴 하거든요. 코어에 쌓이는 개수가 한정되었다고? 근데 3400개, 2600개 쌓였네요. 많이 쌓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는 지금 급하게 진행하려고 막 넘기고 있잖아요. 시간이 좀 오래됐고, 그래서 마음이 급한 마음에 막 진행을 하려고 기다리지 않고 막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느긋한 마음으로 진행하시길 바래요. 이제 출격. 이거 끝나면 출격을 할 수가 있어요. 싸워, 싸워.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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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오.
됐죠? 네, 추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단계까지 버티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어차피 15단계 옆에가 하나가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거기서 자원이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3점 3800개 모았고요. 2900개 모았죠. 자, 그럼 이제 잠금 해제. 그쵸? 교착이랑 분배기를 배울 수가 있어요. 이게 지역 개방을 하고요. 출격을 하면은 석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얼어붙은 숲 석탄을 얻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우리가 출격 포인트가 비용이 구리 250개.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리가 없으면은 여기 와서 캐가야 되는 거죠. 여기는 20단계 화력 발전기.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실리콘도 배우고요. 스케터 대공. 스케터 대공이죠. 대공도 배우고요. 페일 후견도 구해야 되고요. 대형 분배기 필터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또 배우고요. 그리고 호자 압축기, 호자 압축기로 기름, 그 다음에 실리콘, 실리콘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요. 드론 공장 좋죠. 이거 이것도 은근히 좋아요. 은근히 좋은데 저는 잘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배터리, 배터리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트리 프로텍터, 프로젝터. 이게 칠해주는 거. 이게 지금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이름이 바뀐 것 같거든요. 이게 뭐 랜선가 랜던가 그랬는데 이름이 바뀌었네요. 이것도 지금 재료 보면은 충분하니까 배우고요. 이렇게 배워서 다음 단계로 도전을 하면 돼요. 필터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재료를 재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포화 필터, 반전 필터 이런 건 좀 더 이제 깊숙이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거고요. 이렇게 재료 남아 도니까 배울 수 있는 것은 남자나 2400개가 있다니까 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구리와 나보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배웠어요. 이제 흑연이랑 실리콘을 만들어 와야 됩니다. 석탄이 얼어붙은 숲에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얻어올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어오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예, 오늘 이만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10단계 달성. 그쵸? 10단계 달성. 여기 보시면은 15단계 달성. 그리고 공기 드릴도 연구가 돼 있어야 되고 탑인 발전기도 연구가 돼 있어야 돼요. 잠금 풀기 위해서는. 아셨죠?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 Like a star in the sky, I'm okay.